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네. 이어서 오늘 포커스라이트의 네, 3세대 솔로 모델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클라렛은 2세대부터 에어가 붙어 나오고 스칼렛은 3세대가 돼야 이제 에어가 그렇습니다. 붙어 나온다. 근데 이 에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라 특히 조금 뭐 높은 이제 우리 그 예전에 했었던 이제 18i 20 같은 경우에는 이 인풋 아웃풋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상도도 기본적으로 뭐 다이나믹 레인지 높고 이런 상황에서는 에어가 뭐 물론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되게 드라마틱한 느낌은 아닌데 이렇게 15만원대 원래 그냥 가지고 있는 자기 스펙 자체가 조금 적은 입장에서는 에어를 켰을 때 상당히 퀄리티가 효과가 네, 있죠. 상승을 하는 그런 네.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3세대 솔로에 에어가 붙어 나온 거는 지금 엔트리급에선 굉장히 큰 호재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네. 그래서 조금 가격대가 낮은 마이크를 쓰더라도 약간은 조금 괜찮은 그런 해상도를 흉내낼 수 있는 정도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내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가형 그 장비들로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뭐 데모 작업을 상당히 좀 퀄리티 있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에어를 적극 활용을 해서 한 요 정도 사운드까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15만원짜리 가지고 네. 그거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스피커 여기 놓고 있지만 거의 저희 헤드폰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 정도 선에서 내가 귀가 너무 아파갖고 그것 때문에 모니터 스피커를 사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아니면 당분간은 그냥 뭐 헤드폰만 꽂고 작업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왜냐하면은 일단 그 헤드폰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저가형으로 시작을 하신다는 건 지금 장비가 떠나서 작업하시는 양 자체가 별로 높지 않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작업하는 시간이 짧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 정도 디테일에 작업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헤드폰을 꼈을 때 이 귀가 눌렸을 때 피로도가 그 정도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작업하면 이제 그게 그렇죠. 힘들거든요. 네. 그때는 여러분 이제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이게 더블로 묻고 있으면은 이제 귀가 이제 깡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면은 그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는 네, 거고. 맞아요. 그리고 또 모니터 스피커를 놓기 위해서는 그거를 큰 어느 정도의 데시벨 이상으로 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방구석 뮤지션이라고 할 때 그 볼륨 신경 안 쓰고 빵빵 틀 수 있는 방구석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현재 뭐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신다거나 그렇습니다. 학생이시라든가 그럴 때 만약에 이제 집에서 이제 스피커를 틀게 되면 엄마가 이제 뛰어와서 등짝 스매시를 맞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뭐 괜히 뭔가 막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막 7인치 8인치 스피커를 네. 집에다 사다 놨다? 그러면은 뭐 이제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엄마도 깡패되고 윗집분도 깡패되고 그렇습니다. 아랫집분도 깡패되고 그러면 네. 이제 아주 그냥 묶어 더블로 가는 네, 상황이 되는 거죠. 거죠. 그렇습니다. 자, 뭐 오늘 이렇게 엮어봤어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그 네. 세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카피추의 그 가사를 좀 갖고 와가지고 저희가 네. 곽철용의 숲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색해보시죠. 네, 여기서 저희가 템포를 먼저 잡고 갈게요. 네, 뭐 템포는 인위적으로 잡을까 그냥? 까무러 여기네. 나 107, 108이요, 108. 네. 네, 기타를 먼저 그럼 만들어 볼까요? 기타는 뭐 없죠, 뭐 그냥. 네. 근데 메트로놈 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제가 좀 녹음하기 좀 어렵네요. 메트로놈 소리가 작아가지고요.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크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마디가 맞나요? 제가 잘... 네, 마디는 지금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뭐 이렇게 고퀄리티로 간다고? 네, 또 해볼까요? 한번?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마포대교를
네,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또 아무 의미 없는 짓을 또 하고 있죠. 네. 베이스도 들어가 볼게요. 네. 5현 베이스네요, 이거. 자, 여기서부터가 4도군요. 네. 찍어 가면 되죠? 네. 뭐 하는 걸까 우리? 형, 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네. 저기 드럼 저 부분 있죠. 네. 마지막 부분. 이러면 되겠죠? 살아 있네.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요. 진짜요? 진짜 그렇게? 갑자기 퀄리티가 너무 멋있어졌는데?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마포대교는 뚫렸다. 아, 예. 갑자기 퀄리티가 이거 뭔 노래야? 이거 대소산이가 됐는데? 좋아요. 이거 욕심 갑자기 나네. 일렉기타까지 네. 녹음하고 싶지만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안 할게요. 네. 거기까지는 좀. 오바인 것 같아서 맞아요. 이미 오바죠. 사실 이 정도로 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미 오바입니다. 네. 저희 요거를 보컬을 딱 두 개를 해가지고 그것만 저희가 비교를 해볼게요. 사실 이걸 잘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에어의 기능을 확인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에어 없이 한번 받고 에어 있게 받고 해가지고 저희가 두 개를 네.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에어를 끄면은 바로 톤 자체가 좀 달라지죠. 네. 자, 한번 녹음을 에어 없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은 날린 나들의 날린 한방에 날린 내 천재산 날린 묶고 더블로 가서 날린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육감의 교감으로 한 끝인데 5억을 태워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마포대교는 뚫렸다. 아, 이거 이거 뭐야? 네, 더블로 가. 네, 뭐 더블로 가. 자, 그러면 이번에 에어를 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네, 곽철용의 에어 있는 숲. 하늘에 날린 나들에 날린 한방에 날린 내 전재산 날린 묶고 더블로 가서 날린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묶고 더블로 가. 육감의 교감으로 한 끝인데 5억을 태워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묶고 더블로 가. 아, 마포대교는 뚫렸다. 군인 막 깡패 수사 안 해본 줄 알아. 그건 또 뭐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저희가 두 개를 일단 녹음을 해봤는데 일단 에어의 사실 가장 또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그런 시한 사운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저희가 코러스를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얹어서
같이 들어볼게요. 하늘에 날린 아들에 날린 한방에 날린 내 전재산 날린 하늘에 날린 아들에 날린 한방 하이는 하나 더 더블 쳐줘야죠. 하늘에 날린 아들에 날린 3도 같은 거 하나 쌓아가지고 코러스. 네, 저희가 지금 너무 신이 나가지고 코러스가 점점 더 격해지는 관계로 지금 현피디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요거는 바로바로 세 개 말씀드렸던 거 지금 쭉 듣고 올게요. 그 기본 메인 에어 없는 거, 그 다음에 에어 있는 메인, 그 다음에 에어 있는 메인에다가 에어 있는 코러스까지 얹은 완전 에어, 요렇게 해갖고 세 버전 지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날린 아들에 날린 한방에 날린 내 전재산 날린 묶고 더블로 가서 날린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육감의 교감으로 한 끝인데 5억을 태워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마포대교는 뚫렸다. 하늘에 날린 아들에 날린 한방에 날린 내 전재산 날린 묶고 더블로 가서 날린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육감의 교감으로 한 끝인데 5억을 태워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아, 마포대교는 뚫렸다. 하늘에 날린 아들에 날린 한방에 날린 내 전재산 날린 묶고 더블로 가서 날린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육감의 교감으로 한 끝인데 5억을 태워 그때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아, 마포대교는 뚫렸다. 잘 들었고요. 네, 네네. 확실히 이게 에어가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네.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곽철용의 에어의 숲이 가장 네. 공기의 의미가, 숲. 네, 그렇습니다. 공기의 네. 숲이 가장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지금 오늘 그 코러스를 지금 그 같은 옥타브의 더빙과 하이 옥타브의 두 개만 쳤는데, 이거 저희가 못 다한 꿈들은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가져가가지고. 네. 추가로 받거나 네. 아니면 제가 집에서 그냥 욕심 부려가지고 코러스 좀 더 쌓은 다음에 제가 편집본 뭐 하나 보내드리는 어차피 걸로. 어차피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다음 편이 있으니까 네. 그때 또 뭐 네, 오커스 좀... 기타도 좀 더 쌓고 뭐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 그럴게요. 아예 좀 더 한번 새로 해보죠 뭐. 네. 그때 네, 곽철용의 숲 한 번에 끝내기가 아쉬워가지고 저희가 아니 이렇게 할 줄은 나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네. 네. 우리 오늘 들은 거는 어쿠스틱 기타 하나였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어쿠스틱 날리고 거기다가 이제 어쿠스틱 기타도 조금 더 다채롭게 해가지고 네. 네, 다음 시간에 모니터를 또 추가적으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올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뭐냐면은요, 요것도 역시 3세대인데 스칼렛의 4i4. 그래서 여러분들께 맨날 말씀드렸던 인풋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그런 네.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쓰신 악기가 많으신 분들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시간에 4i4 3세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철용의 숲은 또 시작됩니다. 레코딩. 아니, 뭐. 곽철용의 숲은 다시 돌아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